이런 항생제 내성과 관련돼서 제가 어저께도 인터뷰를 TV 방송하고 잠깐 했습니다만은 이 내성 물질이 옛날에는 과거의 치료 그 다음에 또 아울러서 성장 촉진의 목적으로 사용되던 것이 상당히 건강에 위해성 이제는 뭐냐면은 동물과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환경이 하나가 되는 이런 원헬스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동물이 이런 항생제를 남용했을 때 인간에게도 영향력이 있고 인간의 위해성을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WHO에서도 올 7월부터 쓰지 말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으로는 사료라든가 이런 데서 쓰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은 치료의 목적으로 혹 사용이 돼서 이제 지난번에 AI와 같은 이런 달걀 살충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관심이 지대하게 크기 때문에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최근에 살충제 피페트린 그 살충제가 터졌을 때 56개 농장을 이 등록을 했어요. 검출 농가. 근데 거기에서 6개 농가는 사실 1차 정전 검사에서는 발견됐지만은 검출됐지만 이 검역본부에서는 정량 검사 2차 검사에서는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안 된 수치를 기준으로 하게끔 식품 공정이 있어요. 제도가. 그래서 그걸 내리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등록했던 걸 내리면은 또 반응이 언론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우리 저기 검사 시스템 개판이다. 정부가 이 정부다. 이 비판이 두려워서 이것을 안 내리고 버티는 거예요. 그 사이에 수십억의 손해를 농가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농가는 닭을 다 환우시켜서 생산을 못하고 지속적으로 손해가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너무 급하게 이걸 받다 보니까 이거 좀 검사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들어갔는데 정밀 검사에서 이것이 검출이 안 돼서 6개 내립니다. 그러면 그날 언론에 한방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정부가 뭐가 두려워서 그걸 끝까지 안 내리고 있다. 결국은 농가에 큰 타격을 주고 제 국정감사 때 아주 세게 두들겨 팼더니 슬무시 내려갔더라고요. 왜 종아리 한 대 맞으면 됐고 양 빠따로 얻어 맞습니까? 해드렸는데 참 그래도 많이 안심이 됩니다. 우리나라 10년 전에 진짜 그 소돼지 닭에 사료에다가 항생제를 많이 섞어서 치료보다는 예방 효과 또는 체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비타민 먹는 거와 똑같습니다. 양이 굉장히 적죠. 근데 양이 적어도 자꾸만 그 몰리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하지만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우리 소비자들이 특히 우리 소비하는 국민들이 많이 안심하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저는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미흡한 점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코덱스나 다른 국제기구를 통한 규범에 따라서 훨씬 더 앞으로도 또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더욱더 안심할 수 있는 도리식을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유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신속 검사 키트라는 그 검사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검사해서 항생물질, 테트라사이클린이라든가 설파계 항생물질이라든가 피놀롱계라든가 모든 계열의 항생제가 조금이라도 포함이 되면 그 우유는 전부 폐기장으로 보냅니다. 되돌려 보내고 그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목장 샘플까지 전부 확인해서 그 목장을 추적해가지고 그 목장의 제재를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가 드시고 계신 우유 제품에는 항생물질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또 말씀하신 대로 소는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치료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의사 처방을 받아서 그 적정한 치료제를 사용하고 그 치료가 끝날 때까지 그 소에서 나오는 원유는 이 제품화되지 않도록 자체 목장에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우유를 드시고 계신 거고요. 우유가 무항생제 우유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원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